2시간 반, 2시간 넘게 아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세상에 2시간 반을 이 더운 날씨에 연병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영천교 팔가랑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직접 올라고 동쪽으로 가야 부자가 되는가 서쪽으로 가야 부자가 되는가 부자 몰라고 자 우리가 사는 게 별거 있나요. 6월달은 첼로 슬픈 날이죠. 슬픈 날. 그래서 모노드라마 한 대만 볼게요. 마이크 좀 올려라 살짝. 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지금은 저 천상에 계시지만은 이 노래 들으면서 슬픔을 달렸네. 네? 나 40년 후에 천상으로 갈게. 어머니 그때까지 기다려. 대답 좀 내시기라. 어머니 대답 좀 해주시오. 나 40년 더 있다 갈랄게. 네? 한 30년만 있다 오라니 외롭다고. 근데 아 싫어. 나 40년 있다 할게요. 알았다. 40년 있다. 운수가 좋은가 지금 안 보자. 뭐 왔다 갔다 오냐. 야, 세상이 왔다 갔다 어두만 TV를 뽑아봤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운수 대통하시고 집안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네. 얼마나 좋을까. 에? 복채를 안 줘도 되겠어. 인물이 너무 화내서. 좀 기다려 기다려. 모노들 만대고 끝나고 그게 말이야. 저 미쳤는가 봤어. 아 니가 이거 해 그러면 차려 경례. 에? 복채 나왔어? 아 그럼 복채 받고 옵시다. 아유, 나 지금 절조금 했던 건 무유네? 다시 가네. 에? 임대료 차려 경례. 눈물의 녹진 편지에다 아버지
제발 노래 오래 살지라고 이거 기도했어. 한물 같은 세월이 나만 가서 보고 싶은 내 여인은 이제서 나타났네. 어째 도구를 나 기다리다 편든 마음 지팡이에 온 이불을 타여 아름다운 풍선이 내리는 글자를 지켜보고 썼는데 나는 왜 이제야 왔느냐. 마누라 여보야 아들아 아직도 나를 기다리네. 40년 있다 간다고 제 때를 써도 외롭다고 아까 어저께 언제쯤 전화가 왔더라고. 늦었지만 이 불자식 농사하시고 천상에서나마 행복하시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사랑이 말 한마디 그런 게 아직도 못 돌아온 게 이 노래만 듣고 살았어 우리 엄니가. 야 바삐 가자. 저 천상에서 나만 찔러오자. 나
우리 남군님이 고생이 많소. 딱 본게. 응? 이번에는 남군님이 마누라를 얼마나 잘 지켜줄지 한번 뽑아보려고. 직접 뽑아봐. 그래야 남군이 마누라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어찌인가 한번 보려고. 어쩜 이렇게 천생연 보이냐. 진짜 사랑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웃고 지내고.
악수 같다고 반대하고 있네. 괜히 떴네. 그거 찍어놓은 거 있어, 찍어놓은 거. 빨리 그쪽 찍고. 남자한테 사는 내면 B 마이너.
예수님 여러분들 더 이상 늦지 마시고 이 천국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치마 품바예요. 감사합니다. 네.